그러니까 선악과라는 걸 선악과부터 이게 지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여기에 무슨 독이 있거나 이게 있어서 우리가 이걸 먹으면 안 되고 이게 사탄의 열매고 이게 아니라 자 그 타락한 천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부여하고 가장 연약한 존재인데 모든 것들을 다 부여하고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줘서 우리하고 똑같은 어떻게 보면 지어진 피조물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계속 이렇게 하다가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당연히 내가 하나님인가? 내가 하나님 해도 되겠네 하는 그 생각이 당연히 들 것인데 이 선악과라는 거는 하나님과 우리의 경계에서 이걸 딱 보는 순간 하지 말라고 한 이 한 가지를 딱 보는 순간 아 나는 피조물이지 은혜 입은 피조물이지 하나님이 계시지 그럼 선악과를 알아야 되네요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아니죠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먹지 말라라고 한 이 한 가지 나무를 볼 때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먹으라고 했으면 내가 하나님인 걸 착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데다가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 하나님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다가 보면 아파트 경비들이 착각하잖아요. 자기가 주인인지 대리자로 청직인데 임시 맡겨놓은 자인데 그 권세를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자기가 주인처럼 하듯이 우리가 청직인데 에덴의 청직인데 이걸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구분해놓고 나는 하나님 너는 피조물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보면서 모든 만물들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은혜를 생각해 금지한 한 가지로 불평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 나는 똑같은 피조물들하고 똑같이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존재인데 하나님 형상을 특별히 부여해서 내가 모든 만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구나 이거를 감사하라고 주신 거죠. 그런데 이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온 이 그 뱀 속에 들어간 영적인 존재 이 사단이 이거 한번 먹어봐. 무슨 마음을 심냐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떨어지고 그걸 이루지 못했잖아요. 땅에 내려와서 흑암과 공허와 혼돈을 사로잡고 있었잖아. 근데 그 마음을 누구한테 집어넣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신 아담과 하와에게 그걸 집어넣잖아요. 하와에게 줬지. 아담에게 그치. 그렇죠. 그렇죠. 아담에게, 네. 아니, 그러니까 하와에게 줬죠. 네. 하와한테 주니까 이거를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지혜롭게 된다? 얘기를 하니까 정말 그렇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 생각이 들어 왜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하와에게 이야기를 했고 왜 이 말씀을 간접 전달 받은 자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아담에게 먼저 말씀을 네. 주셨잖아요. 그리고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고 그럼 이 하와는 말씀을 진하게 직접 전달받은 아담하고 항상 동행을 해야 되는데 동행하지 않고 혼자 그것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 옆에 어슬렁어슬렁 거렸던 게 사단의 타겟가 된 거죠. 그래서 왜 이 타겟을 네. 이 하와에게 왜 이 말을 전했겠냐고요. 너는 왜 하나님과 같아질 것 같아? 왜 그것을 먹지 말라는 이것을 갖다가 먹으라고 우리가 동행하고 함께하는 걸 얘는 분리시키고 싶어하는 영이잖아요. 네가 하나님하고만 함께하지 마. 내가 세상 것 다 줄게. 육적인 거 예수님한테도 그걸 했잖아요. 하나님의 단체만 가리는 놈이잖아요. 시기 질투. 지가 하나님 자리에 놈보다 지가 하나님께 추방당하니까 지가 못 이룬 꿈을 피조물에게 넣는 거죠. 생각으로. 항상 우리 껍질을 육신 삼아서. 그래서 우리는 그러시고 우리가 항상 사단의 생각을 담으면 우리는 사단의 역할을 하는 거고. 맞아요. 그리고 선과 이게... 악이 그 우리는 그 뭐지? 저도 선과 악을 저의 눈대로 판단하면 사람은 뭐 100명 있으면 100명 다 선과 악이 다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선악과와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악은 창조 원리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우리가 창조된 거고 그게 선이고 물고기를 만들고 물을 만든 게 아니라 물을 만들고 물고기를 만들었듯이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것 자체가 악인 거예요. 창조하려면서 분리되는 거. 그래서 그 선악과라는 거는 얘가 따먹어보라고 한 거는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악을 일으키는 거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 선악과를 따먹고 있다는 말이 내가 사실 하나님이 다 허락한 거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 기준에 왜 저러지? 이런 거나 아니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판단이 들어가 버리는 게 저는 선악과인 것 같아요. 그럼 바로 평안이 깨지더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선악과를 하나님은 선이에요. 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 위에 어느 것도 선이라고 그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선이고요. 이거를 대적하는 자가 사단과 마귀인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이 있지만 사단에게는 사망밖에 사망권세. 없어요. 사망권세. 이들에게는 사망권세.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쓰러뜨리고 죽이려고 했고 에덴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들어온 것도 뭐냐 하나님과 분리시키려고 하는 그치. 게 맞아요. 왜? 하나님이 여기 있지 못하게 자기가 하나님과 비기려다 하다가 그치. 땅으로 내어 쫓겼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이 땅만큼은 어떻게 하나님이 차지하지 말고 내가 차지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그리고 나중에 번성해서 다스리라고 하신 정복 거예요. 다스림.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점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는 자들이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생육하고 번성해서 나중에는 정복했을 때 다스림을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다스리게 되는데 그 과정까지는 누가 있냐? 지금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 말씀을 가진 자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고 하나 둘씩 만들어가는 거겠죠.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선악과에서 이게 말하자면 지금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 사단의 영의 세계와 사단의 세계가 있어요. 영의 세계에서 먼저 하나님 하늘에는 하나님만 있었어요. 선의 세계만. 그랬는데 선의 세계에 사단이 하나님과 비기려다 보니까 내어 쫓기다 보니까 변종을 천사가 결국은 되는 뭐야? 거지. 이게 하늘에서도 전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늘 전쟁이 있었더라. 하늘에서도 전쟁이 있듯이 마찬가지로 육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이 사단의 백성이 계속 싸워요. 근데 그게 혀가 육의 싸움이 아니지.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영의 싸움이죠. 영적 전쟁인 거지. 그러다 보니까 모든 세계가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게 다 뭐예요? 영적 전쟁인 거예요. 종교 문제로 싸움이 벌어지는 거지. 옛날 식민지처럼 내가 내 땅 이만큼 차지했어 무력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지금 전쟁은 결국 종교 전쟁이에요.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싸운 것도 그렇고 이라크와 전쟁하는 것도 그렇고 그게 다 뭐냐 종교 전쟁이라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전쟁들이 맞아요. 육적으로는 보이지만. 이게 겉으로는 그 영적인 싸움을 그들이 육적으로 바꾼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육적으로 이게 나타나서 보여지는 거죠. 왜냐면 이게 십자군 전쟁 예수님은 차라리 자기가 맞아 죽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게 그게 이기는 거잖아요. 그게 내가 영광을 받으러 왔도다 십자가에 가면서.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가 이겨야 되고 저들은 져야 되고 하면서 계속 지금 십자군 전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 한 가지 그 신천지에 좀 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물론 네네. 지금 교회가 부패하고 목사님들이 부패하고 우리도 그걸 알아요. 근데 그걸 사실은 저한테는 어떻게 풀어주셨냐면 나의 첫사랑들인데 네. 그들이 변질됐고 그들이 정말로 이렇게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으니 진짜 그들에게 다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율법 학자인데 강도 만난 자들이잖아요. 영혼의 강도 만난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들에게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해줘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받고 그렇게 지금 만나진 목사님들을 그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 신천지에서 하는 거는 이렇게 뭐 사는 기계 작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교회 하나를 이제 통째로 거기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 이렇게 하니까 뭐 이렇게 정말 진짜로 들어가가지고 교인처럼 들어가서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올바른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거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신천지가 모략을 썼다 모략을 썼다 얘기하시잖아요. 물론 예수님도 모략가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런데 우리가 모략을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선입견 때문에 그래요. 선입견? 예. 자, 우리, 만약에, 이제, 팀장님이라고 말씀드려요. 팀장님께서 지금 이런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디 교회 가서 내가 이렇게 하고 온 다음에 교회에서 퇴출당하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럼 그 교회 들어가서, 어느 교회든 들어가서 이야기 하려면 당당하게 말을 하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성도들을. 이게 지금 하시는 일도 뭐냐면,
하나님을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 이들을 어떻게 해야 돼?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을 구원해요. 어디 가서. 예수님이 초림 때 오셔서 자기 밭에다 씨를 뿌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씨를 뿌렸단 말이에요. 내가 구약의 선지자가 누가 이런 얘기를 했어? 이런 말을 했어? 난 이런 모양으로 왔어?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내가 와서 십자가까지 지었어? 이런 길을 걸어온 나를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나는 이렇게 이렇게 왔더니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산상수훈도 해가시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렇게 왔어? 소경도 눈 뜨게 해주시고 여러 이적도 일으키셨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다 행했는데 그걸 누구한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한테 유대 땅에 와서 전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는 안 믿는다. 그래서 불을 던지러 왔는데 그 불이 붙었으면 좋겠는데. 네, 근데 좋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현장에서 이렇게 뭐 교회 안에 들어가서 만나는 게 아니라 이제 교회 안에서도 만남이 되어지고 바깥에서 만남이 되어지고 불신자도 만나지만 대부분이 교회 다녀봤어라는 사람과 또 막 교회를 다니고 나 권산의 장로라고 하는데 굉장히 겸손한 사람은 난 그런데 아무것도 몰라 하고 정말 솔직하게 자기를 벗고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런 만남이 딱 가져지면 반드시 이제 교회에서는 교인을 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교인이라고 생각을 맞아요. 하기 때문에 왜 우리 교회 교인 건드려 이런 식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잘못된 거죠. 사실은 어린아이로 자랑하게는 하지 못하고 이거 내 거야 침발라놓고 이 사람이 자랑해서 너무 기뻐서 좋아서 막 자랑을 했는데 자랑을 하고 나니까 바깥에서 만나지만 뭐 그게 이제 신천지가 될 수도 있고 제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만남이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거짓으로 그 안에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해요. 왜냐면 현장 바깥에도 사람이 많고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실 자는 정말로 붙여주시거든요. 그리고 아닌 사람은 나가리 돼서 떨어져 나가. 붙여주는 거는 맞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분명히 하나님이 자기 밭에다 씨를 뿌리셨어요. 근데 그 밭이라는 거는 마지막 때에 결국은 뭐냐, 우리가 성전이라 했잖아요. 그럼 성전이라 했으면 그때도 성전이었던 거예요. 예수님 초림 때도 그 사람들이 성전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똑같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만 성전인 게 아니라 그 당시 초림 시대 때에도 그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라서 나를 무너뜨려 봐. 그게 성전 내가 다시 이렇게 세울 거야. 3일 만에 일어날 거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성전인 사람들을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에게 씨를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뿌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 거기 가서 추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지금은 물론 무신앙자들도 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해서 신앙이 없는 자들, 불교인들, 뭐 종교 천주교인들 할 것 없이 다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처음에 먼저 해야 할 것은 아 예수님 하나님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라고 그 해서 아홉 마리가 아니라 한 마리가 중요해서 그 한 마리를 찾으러 나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아 그럼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저 백성들이 지금 무지함 속에 눈이 가려져 있네. 눈먼 자가 분명히 저게 구덩이에 빠질 걸 알면서도 끌고 가는데 이 눈먼 자가 끌고 간다고 다 눈이 멀어서 같이 가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눈먼 자 따라가지 못하게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같이 사역하시는 사람들 중에 의협심이 되게 강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제가 하는 일이, 맞아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물불 안 가리고, 그래? 그럼 난 교회 들어가겠어. 열정적. 그럼 난 교회 들어가겠어. 교회 침투해서, 내가 이 사람 저 사람 저기 해서, 친해지면 나 이 사람 데리고 나올래.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문란이 일어나고, 시끄러워지고, 이제 자기네들은, 산을 옮기러 왔다. 이게 산이 어떤 산인데, 그들은 알지 못하는데, 내가 들은 거 몇 마디 이걸 가지고 해서 간다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도 이제는 모략을 총 회장님께서 아예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우리는 이제 모략이라는 거 절대 쓰지 않는다고. 모략이라는 거 쓰지 않고 이제는 오픈하고 모든 걸 한다라 해서 지금 저희 신천지인들이 근데 아직도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있어요. 포결하다 내가 신천지인으로서 분량이 다 내가 신천지인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이것도 이렇게 하면 돼.
이제 아직까지도 남편한테 오픈이 안 된 신천지인도 있을 있어요. 것이고. 그리고 직장에서도 나 신천지인이 아는 아직 오픈이 안 된 분들도 계시고. 근데 지금은 하나씩 하나씩 다 오픈이 돼 가고 있는 상태예요. 코로나로 인해서도 전부 다 오픈이 됐잖아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다 됐죠. 그러니까 신천지인이란 말 쓰지 말고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러고 다니면 되잖아요. 아니요, 그거 가지고는 틀려요. 예. 신천지님은 당당하게만 하죠. 예수님도 저희는 안 그래요. 예수님도 우리는 그냥 신천지인이야. 신천지라면 신천지는 성경에 신천지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게 나오는데. 아니 여기는 천지라고 그랬잖아요. 창세기에 천지라고 분명히 한문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영적으로 거듭나니까 이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이던데요. 예. 이 땅이 새 하늘과 나무가 웃고 있고 돌이 웃고 있고. 맞아요. 이 저 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분명히 성경에도 저 나무가 유다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고. 무슨 건물의 신천지가 네. 아니라 제 마음의 천국의 통치가 임하니까 맞아요. 근데 계시록 4장에 이거를 산으로 모이라고 한 거 아니 산으로 모이라는 게 아니라 계시록 4장에 이게 아니구나 거꾸로 맞았다. 죄송해요. 앞으로 하고 찾아주세요. 계시록 4장에는 이 영계 하나님의 보좌를 다 보여주셨어요. 그럼 그 보여주신 거를 다 성경대로 열두 지파도 만들어야 되고 그 하늘 연계 보좌에 있는 그 모양대로 24 장로들도 만들어야 되고 그걸 우리가 만드나요? 어느 거요? 아 그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장막 지었잖아요. 성막 그 책에도 나왔더만 그러니까 그거를 하라 해서 하늘에 보여준 대로 그대로 그 식양과 네. 모양대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게 예수를 가르치는 거였잖아요. 결국에는 그 성막도 맞아요. 네, 네. 그 안에 들어있는 네, 네. 만나나 쌍나 네, 지팡이나 네, 그 네, 저기 네, 뭐 항아리든 네, 이게 네. 다 예수님을 예표한 네, 건데 자 네. 그럼 그거를 그리 거울과 경계삼으로 했어요. 그럼 실질적인 성은 다르게 있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과과 이 고가 동일하다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는 결국에는 거기 보니까 성전이 없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계시록에. 우리는 성전이 그러니까 열두 지파가 다 동서남북에 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동서남북에 다 그러니까, 흩어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된 그 사람들이 그게 흩어져서 있을 때 동서남북 모여 있어도 성전이고 있어요. 흩어져 있어도 성전이고 열두 지파의 열두 제자 예수님의 열두 제자 분명히 하늘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했을 때 우리에게 얻어지는 게 무엇이냐 할 때 분명히 마지막 날에 나와 함께 동등하게 심판하신다 그랬을 때 열두 제자에게 그 열두 제자에게는 그것이 있어요. 그럼 그 열두 제자대로 색깔들이 여기 색깔이 다 남아 있어요. 맞아요. 열두 보석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 열두 지파를 만든 거고 그 열두 지파가 하나님의 이 성박대로 다 딱 들어맞게 인원을 만들어가고 있고 그걸 이제 하는 거지. 성전이 이렇다 이게 아니에요. 온 전 세계 우리는 다 흩어져 있어요. 동서남북에. 신천지. 그러니까 하나는 말하자면 그러니까 어떤 곳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니, 신천지인이 그러니까 이라는 곳이 그 보혜사 성령을 받은 아니면 성령이신 임하신 네. 그 이만희 선생님을 네. 통해서 말씀을 받은 네. 그 사람들이 신천지인이고 그 사람들이 입맞은 자인 거고 인을 맞아가는 사람들인 거고 맞아가는 그치? 거죠 맞아가는 그, 거고 네. 거기에 위치가 실제로 있다는 아니에요. 네. 위치가 아니라 네 군데가 있다는 네 군데요? 네 군데 동서남북으로 있다는 게 아 동서남북은 이제 전체 이렇게 깔려 있다는 이게 이제 이렇게 이 사방으로 계시록에 보면은 동서남북으로 세 개의 문들이 있어요. 동서남북에 그게 성전의 문이었잖아. 12개의 문이자 12 제자가 다 있잖아. 동서남북에 문이 있듯이 세 지파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해서 네, 열두 지파가 있다는 장막 것이 장막 지었어요. 장막 예, 그 모양대로 이렇게 에봇이라고 있잖아요. 에봇 네, 거기 제사장이 제사장들이 있는 에봇의 동서남북이 이게 있거든요. 네. 그와 마찬가지로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이렇게 해서 있어요. 여기는 동서남북에 신천지가 있다 이게 아니고 동서남북으로 다 퍼져 있어요. 저희는. 이게 딱 맞죠. 어디 성전이 이렇게 딱 이게 신천지야 라는 성전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예표하기 위해서 증거장막 성전이라 이름은 있어요. 간판은. 이만희 선생님은 안 죽으세요? 저는 항상 그게 궁금해서 죽을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기다려보셔야죠. 아니 그러니까 어머니는 안 죽는데요. 이만희 선생은 안 죽는데요. 그래서
너무 귀여워. 네, 맞아요. 다 그렇게 그렇지.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저희 신천지 안에서도 그럼. 진짜 우리 총회장님이 안 죽을 연세가 많으시니까 또 더군다나 그러신데. 근데 문제는 이제 제가 어머니 그런 애만 있으면 죽으면은 어머니 저랑 같이 보면 다시 같이 공부도 하고 하실래요? 근데 제가 그 저희 지금 말이 안 되니까 이제 그래서 그래. 너무 당당하게 맞아요. 그래, 죽으면 당연히 내가 이제 여기가 아니니까.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니도 일반 교회에서는 너무 말씀이 없는 걸 아시니까 거기에 나온다 해도 일반 교회는 못 가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말씀이 없어서 저희 신천지에 왔다가 배우고 있다가 사랑 때문에 실족해서 나가신 분들이 신앙을 못 가져요. 그러니까 가서 어디 가서 앉아서 들어있으면 사람들이 사람의 그냥 교훈적인 말만 하다 보니까 못 들어가서 앉아있지를 못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만약에 총회장님이 돌아가셨다, 그럼 성경 없어요. 안 믿어요. 그럼, 하나님도 안 믿어요. 만약에, 이제, 만약이지, 진짜. 네, 진짜 만약에. 그러면은, 그 후에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천지는? 어떻게 해요? 만약에 아니요 그거는 아니에요. 아니지. 만약에 여기서 총회장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럼 신천지는 와야 돼요. 없어요. 아 진짜요? 네 없어요. 그러면 저희 지금까지 신천지는. 이게 맞다라고. 근데 정말 그분이 안 돌아가신다고 믿으시는 네, 거네. 믿어. 만약에 돌아가셨다 내일이라도 돌아가셨다. 그럼 우리 신천지 끝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남아있는 게 없어요. 진짜. 풀한 포기도 없어요. 같이 이제 같이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저희는. 근데 신천지에서는 총회장님이 뭐 여기에는 분명히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한 사람을 택하셨고 한 사람을 택하셨고 이게 성경 전체를 말씀하신 것처럼 창조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타락을 했어. 범죄했어. 그 이들을 또 심판해. 멸망당해. 그럼 또 다시 또 창조하셔. 재창조하시고 또 목자를 하나 세우시고 또 이렇게 해서 또 배도를 해. 그럼 이 배도를 이방을 들어서 멸망을 시켜요. 그럼 또 재창조하시고 또 한 목자를 세우시고 이게 지금까지 또 재창조 해서 온 게 지금 재창조해서 또 그럼 또 한 목자가 생기겠네. 마지막에 말라기 또 한 목자가 생기지 않나? 아니요. 아니지. 이제 끝이에요. 성경에서는 이게 끝이었으니까 계시록이 끝나는 거죠. 계시록으로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는 성경대로 왔고 성경대로 이게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게 만들어졌고 그리고 한 목자 한 목자에서 분명히 뭐 이제 아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라기 선지자에서 그 암흑기 지나고 난 다음에 초림 때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어요. 마지막으로 오시고 나서 마지막 일곱째 사도 바울도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 우리가 홀연히 변한다 그랬어요. 근데 마지막 나팔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몰랐어요. 근데 계시록에 가서 보니까 계시록 10장에 마지막 일곱째 나팔이 나와요. 일곱째 나팔이 불려질 때 어떻게 변화된다라는 것이 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그 일곱째 네. 나팔을 부시는 분이 이제 지금 총회장님이세요? 네. 그런 것도 이게 이 나팔이 일곱 개의 나팔이 있어요. 한 나팔, 두 나팔입니다. 나는 일곱째 나팔이야. 이게 불려지는 게 아니라 동시다발도 이렇게 다발도 이렇게 있으면 이 나팔이 돼가지고 나팔수예요. 우리는 도구일 뿐이에요. 영의 도구.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나팔들이 뭐였어요? 일곱 개의 나팔들이 처음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네 번에 나중에 화, 화, 화가 있다고 독수리가 외쳐요. 그 나머지, 마지막에 이 세 번째, 세 개의 나팔이 불려지면서, 마지막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면서 이제, 죽어서. 배도, 멸망,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고, 누가 배도자였고, 누가 멸망자였다. 이게 이제 다 드러나는 거죠. 실상으로 드러났고, 이 배도자가 누구였고, 멸망자가 누구였어. 그럼 여기에서 계시록 12장에, 예수님의 증거하는 말로다가 죽기까지 싸워 이긴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소수의 무리들과 근데 구약에서는 가야 되겠네. 조금 저희 그렇게 또 다음에 또 볼까요? 다음에 네 죄송해요. 다음에는 네. 저녁에 만나요. 저녁에 네, 그게 내가 그냥, 아예 그냥 편하게, 풀로 만나게 편하게 시간을 내려놓고 오세요. 항상 시간을 되게 아니, 저희가 네. 어떻게 되냐면 저는 좀 일찍 만나서 아 시간이 좀 여유롭게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어머니를 모시다 보니까 어머님이 다리가 아파서 당신이 밥을 못 드세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시간밥을 드세요. 아침에 7시 반, 점심 12시 반, 저녁 5시 반.
이때 돼서 밥을 안 주면 이러고 앉아계세요. 왜 그러세요? 내 손가락 하나 까딱할 기운도 없다 막 이러셔요. 그럼 빨리 그때 밥을 차려놔야 돼요. 식사하시게. 그래서 그거는 내가 뭐 해야 될 거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맞으니까 당연히 어머니 아버지 모셔야 되는 같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거 하려고 같이 있는 거니까. 내 친정 부모가 생기기 때문에 저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고생하셨어요. 네. 내가 너무 열정적으로 떠들었나? 아니에요. 이게 그 아마 어머니도 그럴 거예요. 총회장님이 돌아가시면 여기서 끝이야. 아, 그 얘기해서 네, 저는 맞아요. 그거 기다리고 있어. 그거 기다리 한번 기다려 보세요. 어떻게 예, 가세요. 정말 하나님이 그냥 아니 있잖아. 정말 성령을 물로 표현했잖아. 근데 그 물에 다 빠져 죽네. 뭔 말이야? 성령의 홍수에. 성령에 빠져준다. 성령을 다 성령 오해하고 때문에 있잖아, 지금. 아, 저 성령에 완전 마셨다. 다른 달라버리잖아. 생각을 하고. 그치. 그거 부인하면 그리스도 부인하는 그치. 그냥 저 완전 틀에 박혀서 예수님을 세워서 얘기했듯이 그냥 새 요한이 예수님이니까. 계속 한 목자 이러잖아. 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불완전한 사람이었고 성령을 입었을 때 그러니까 신앙의 어떤 이 완전한 성령이 아니지만 그 사람들에게 그치,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일을 했고 그리고 모세도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안 내려보내신 거 아니야. 얘도 아니다 이거를 보이기 위해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함께 묶어서 모세 율법으로 죽고 여호수아 복음으로 산다 하고 그 걔를 그냥 은혜로 들어보내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인간은 아니라는 걸 구약에 보여준 건데 저 사람들은 한 대연자 목자를 또 세워서 그 배도하고 멸망하고 또 그걸 반복하거든요. 아니 그 칼로 한번 찔러보면서 죽어보면 아이고 아니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병원도 가지 말아야지. 안 그래? 안 아파야 되잖아. 아직은 그게 한꺼번에 후련이 변화됐잖아. 한꺼번에 나를 뭐 아파. 근데 진짜 신기하다. 너무 안타깝지. 아니 너무 신기해 저걸 믿는 게. 그렇지. 그러니까 정말 눈에 있잖아. 그 렌즈 끼워놓은 것처럼 그치, 그치. 귀도 그렇고 똑같은 구절을 읽는데도 그러니까 이만이라고 딱 집어넣고 이 성경을 보니까 그래, 다 맞아. 그렇게 보이는 거야. 사람을 집어넣고 보니까 다 그쪽으로 그리고 그냥 그 계시록이 그 상 받는 그날 내가 심판을 받을지도 모르고 상 받는 그날은 내가 상 받는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왜 자꾸 저 사람들은 12제자 얘기만 해. 70인 얘기는 아예 모르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70인이 직접 세운 바울은 뭐고 그런 그냥 세세한 없이 그냥 정말로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남은 게 요한이야. 그리고 그게 요한이 요한 계시록을 썼는데 그게 제일 비밀스러운 책이야. 뭐 인봉을 떼니 하니까 그거를 알려주는 사람이 적인 거야. 그 앞에 건 다 진짜 필요가 없겠네. 그러니까 신기하네. 안타깝지. 아휴. 아 대박. 와. 대박 사건. 신기하다 이거. 근데 이분들도 정말 만나니까 근데, 영혼으로 보이는 그치. 그러네. 맞아 맞아. 그리고 이번이 한쪽 눈이 없는 것도 정말 보고 만나면 보이시려나? 한쪽 눈 안 보이시잖아. 그것도 보면 하나쯤 메시지 하는 거 그지? 그지? 와우 나는 와 마지막에 진짜 죽는지 안 죽는지 보세요 이거잖아. 한번 보세요 그러면 다 끝났어. 근데 저분들이 얼마나 너무 자신 있지 않냐? 아니, 안 죽는다는 에 대해서? 너무 그 새로운 나를 기다리는 거잖아. 그치. 자기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게 진리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거랑 똑같아. 순이 엄마랑 똑같아. 순이 엄마도 그 모든 종교가 다 똑같아. 그냥 종교인 거야. 나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메시지는 그거 같아. 준비된 자만 내 가족을 구할 수 있어요. 맞아 맞아. 이만이 죽으면 저 많은 사람들 모세같이 한 사람 세워진 사람이 없으면 쟤네들은 다 이제 세상에 그냥 존재해버리는데
교회로 또 못 들어간 사람들은. 그때가 심판대 시간표인 거야. 내가 정말로 그 사람을 우리 갖고 살았잖아, 어머니 아버지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은혜를 입는 자가 돼. 맞아. 그쵸? 가족으로 에,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야. 살릴 수 있어, 신천지는. 절대 다 그냥 왜냐면 언니 이게 똑같은 이 사람이 죽어도 그때... 교회는 아니거든. 그래 교회는 그러니까 교회를 못 들어가 이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결국 아니 자기가 어디를 가든지 신천지가 없는 곳에 가든 어딜 가든 자기가 하나님 누리는 게 안 되고 그냥 신천지 그 이만희가 죽으면 끝인 거잖아. 그리고 이만희가 계속 말을 바꾸게 드러났거든요. 왜냐면 자기도 말했던 게 또 실제 이렇게 안 되잖아. 얘가 성령인도가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중간에 하나님이 또 계셨다. 그래 시험 하면서, 쳤다가 이거 아니야 하고 산옮기기 이거 아니야 하고. 혹시 저 차 여기 어디 방송할 때는 없어요? 왜? 차 빼달라기가 땡겨있는데 번호가 없어. 외제 차라. 어머. 있어요? 차 번호가 없어? 뗄 수 있어. 뗄 수 있어. 내가 가줄게. 이거 뗄 거잖아. 네. 뒤로 빼다 이쪽으로 살짝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쪽으로. 아, 그대로 나오다가 살짝. 외제차가 어떤 외제차? 다 드릴게요. 아니야. 내가 할 수 있어. 이쪽으로 틀어. 이쪽으로. 바퀴 이쪽으로. 더 완전히. 더. 잠깐만 스톱. 더. 아니 잠깐만. 이 번호가 없어. 번호 있나? 여기 번호 있다. 몇 번이에요? 이 외제 차들은 일부러 그렇게 해놔가지고 010-9999-4035. 그치. 이거 빼면 빠져. 얘가 좀 잘못 났다. 이렇게 비스듬하게. 저기 외제차라. 확실한 걸로 쌍둥인데? 쌍둥이야? 네. 그래도 안 돼. 너무 차 건드리면 안 돼. 신랑 맨날 내 차는 괜찮지만 너무 차 건드리면 안 된다. 이모가 한번 해줄래? 여기야? 기다려. 아이고. 어디세요? 앞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더 붙여가지고 이쪽으로 붙여서 이렇게 빼면 빠지는데 이쪽으로 붙여서 붙은 사람이 더 앞에 여기가 있어. 더 앞에 공간이 없어. 이게 차 하나가 서 있어서 차가 안 보여. 아무거나 안 보여요. 근데 얘가 좀 삐뚤게 됐다. 많이. 그래 얘가 한참 삐뚤게 됐어. 근데 얘가 조금 삐뚤게 되니까 얘가 더 삐뚤게 된 거야. 그치. 근데 2차 빼도, 2차 빼면 조금 낫지. 이렇게 내가 돌아서 좀 하면 돼. 아, 빼주시는데 지금 찜질방이 어디세요? 여기 찜질방. 찜질방 여기 밑에. 지하에. 찜질방 어때요? 여기 안에서 어떻게 해요? 아니야. 근데 이 차가 많이 삐뚤어져서. 제가 아직 저기 초보라 그렇다고 하고 기다렸다고 기다려. 아까 여기가 한 대가 이상하게 돼 있었어. 그래서 이렇게 됐어. 그랬더니 그 차 들어 나간 차가 계속 그렇게 됐지. 얘가 잘못했네. 엉덩이가.
5시 약속. 일주일 내내 이렇게 비가 왔다가 안 왔다가. 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파. 아쉽다. 거기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 안에 안 보여요? 나오시면 네. 전화번호가 안 보여요. 전화번호가 있기는 있어요? 아니요. 요즘에 썬팅이 진하게 돼서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아예 없어요, 아예. 진짜? 이 영상이 하나 들었어요. 주차요. 동부청. 그게 주차요. 뒤에 상가는 바로 주차요. 근데 외제차들은 그냥 빼자. 2차 빼면 이렇게 앞으로 나갔다가 뒤로 나오지. 앞으로 여기 나온다가니까. 아, 요만큼 뺐다가 얘를 앞으로 이렇게 갔다가 아, 여기 앞으로 여기 이렇게 가면 되거든.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돼. 이렇게 앞에 여유가 없어. 이쪽이 없어서 이렇게. 끝났다. 근데 사우나면 좀 걸리실 것 같은데. 옷 갈아입고 나오기. 아니 옷 입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거 입고 나오는 거 아니야? 요즘에 신발 못 세워. 그냥 목욕밖에 못 사. 아 근데 목욕탕도 다르구나. 우리는 목욕탕도 항상. 목욕탕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막 살이 어머. 이제 나는 지갑을 발라놨어. 어? 하지도 않았나? 어? 좀 기다려요 어차피. 이 차는 일부러 안 생기고 왔겠지. 차가 연락할 데도 없잖아요. 아 있어요. 있는데 연락됐다며. 여기는 됐는데 여기가 아니 여기도 주차를 잠깐만 잠깐만 빼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갔다 다시 가야지. 이렇게 되시면 되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쪽에 더욱 가여서 바퀴가 이렇게 올라가는 공간에 너무 휘었다 보셔가지고 이걸 바싹 돌려서 조금 이렇게 와서 이렇게 일자로 가면 될 것 같은데 이대로 다시 이만큼 뺐다가 2차 빠지면 미리 들어갔다가 다시 이렇게 나와요. 맞아. 이만큼 더 뺐다가 우리가 봐줄 테니까 이 차가 빠지면 이렇게 완전 이쪽으로 뻗어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나오라. 그리고 후진으로 땅바위 쪽으로 나가도 돼. 이리 꼭 안 나가도 돼. 사우나에서 17시 아 17시가 5시 맞구나. 아니 근데 저 안에 잠깐 들어가서 비 오니까 아니, 전화 다시 오지 까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화 오든지 아니면 이쪽으로 사람 오면 아, 되지. 비 오니까 신세상에 목욕하시는 거면 목욕하는 도중에 나와야 되는 거 좀 걸릴 것 같은데? 옷을 얼른 입고 나오시겠지. 아까 어떤 사람 못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전화 하라고. 저 돌멩이 때문에 안 되니까 전화 하라고. 자기야 나 1300원만 줘. 집에 가게. 나 버스 타고. 버스가 아니 쌍용이라는 차. 잔돈, 나 잔돈 있어. 쌍용이 여기 아니에요? 여기서 내가 여기서 52번 버스 타고 81번 타고 있어. 아니 어떻게 나 아무것도 안 들고 왔어. 어 나오셨다. 나오셨다. 어 죄송합니다. 아, 죄송해요. 차가 이쪽이 또 이렇게 이쪽? 돼서 아예 저기 돌에 박혀가 되어가지고 엉덩이를 좀 전화번호가 없어요 이 차가. 죄송해요 소고사라. 너 뒤에 좀 갈까요? 오늘은 엄마보다 제가 아니 여기 오셨어요. 이모. 응? 웬만하면 되게 다 달라고 하시고 해주시면은 이 차 여기 유대를 이거 르노 거 원래 차가 오셔 나도 르노 거 좋아.
뒤에 사람 생각 좀. 같은.